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 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뉴스 카테고리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대한사랑에서 올 가을에 만든 온라인 역사 강좌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사랑 수석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완영입니다. 사단법인 대한사랑은 해외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다년간 역사문화 강좌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와 줌으로 동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동북공정의 현재와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서 이 강의를 오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참 넋을 놓고 손을 놓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아무런 손을 못 쓰고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리장성이 한반도 북쪽에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본이 만든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역사관이면서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르치는 역사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를 버리고 부정한다면 어때요? 우리는 다시 한번 과거 같은 중국의 사대주의 국가 아니면 다시 일본의 식민지를 그런 국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저희 대한사랑은 분노하라, 각성하라, 행동하라 이 키워드에 맞춰서 활동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전화를 보셔도 이게 1호입니다. 1호. 분노하라, 각성하라, 행동하라. 그 다음 2호도 역시 분노하라, 각성하라, 행동하라. 이렇게 통일된 그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활동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저희는 온라인 강좌 제목을 어서와 진짜 역사는 처음이지로 잡았습니다. 우리 세바리가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번에 만든 강좌는 분노하라가 세 강좌, 각성하라가 세 강좌, 행동하라가 세 강좌가 되겠습니다. 총 아홉 강좌가 되겠습니다. 먼저 분노하라 강좌는 우리 대한사랑 이완영, 박덕규, 이준석 회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각성하라 부분은 전동원, 저, 그 다음에 김석원 이렇게 세 회원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하라는 최원호, 손성일, 박찬하 세 회원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목요일, 금요일 저녁 8시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첫 강좌는 9월 24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이 소식이 나갈 때쯤에는 그 첫 강좌는 다 끝났겠네요. 첫 주권은. 그래서 9월 24일 목요일 8시, 9월 25일 금요일 8시 첫 주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8일 목요일, 10월 9일 금요일.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15일 목요일, 10월 16일 금요일, 그 다음 10월 22일 목요일, 10월 23일 금요일. 그래서 마지막 아홉 번째 강좌는 10월 29일 날 끝나겠습니다. 시간은 매일 저녁 8시입니다. 8시에서 1시간 정도 강의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겠습니다. 이번 그 강좌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사랑에서 1급 지도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9명이 9인 9색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그 못 만나 보셨던 분들도 몇 명 계십니다. 물론 그 오프라인에서 많이 강의하신 분들입니다만 온라인에 처음에 등장하는 분도 몇 분 계십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대한사관 지도사 그 자격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 1급 지도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한번 느껴보시죠. 두 번째는 이 장소가 배달 의숙이라는 점입니다. 올해 광복절 하루 전날 저희가 대한사랑문화센터에서 강의실을 배달 의숙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강의실만 배달 의숙이 아니고 배달 의숙은 여기 우리 대전 사무실을 총칭하는 그 별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행사가 우리 배달 의숙 명명 이후 가장 본격적인 첫 번째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의미가 있다면 우리 중동 지역 동포들과 이번에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사랑은 특히 우리 동포 여러분들의 그 역사 광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고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동 지역 그 김전배 회장님과 연락이 닿아서 일단 이번 강좌를 특히 중동 지역 우리 동포님들이 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두 그쪽에 맞춰서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되면 뭐 이제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동포님들도 뭐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것을 시즌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더욱 개량을 해서 시즌 2, 시즌 3 이렇게 열심히 더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좌는 뭐 1석 3조, 뭐 1석 4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 대한사랑의 또 공식적인 콘텐츠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분노하라, 각성하라, 행동하라 이 키워드에 맞춘 이번 콘텐츠가 개발됨으로써 앞으로 그 지도사 자격 연수 같을 때 아주 적절히 활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 우리 첫 번째 강연을 하게 될 대한사랑 이완영 수석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사랑 수석본부장 이완영입니다.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민주평통 중동협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해외 동포들에게 이제 우리 역사를 알리는 그런 소중한 역사 강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해외 강의를 많이 다녔지만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뭐 이제 왕래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보면요.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중동 부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 한인들에게 이런 역사 유튜브 강좌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또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